학교 다녀왔습니다. 빵 찍을게요. 이 과자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완전 길어요. 여기 영어 뭐라 뭐라 써져 있는데 일단 나중에 읽고요. 이거는 일본에서 사온 과자예요. 일본에서 사온 과자. 이게 얼마냐면 이게 한 개에 한 만 원 될걸요? 한 만 원 돼요. 그럼 이제 먹방 해볼까요? 이게 깔렸네 여기. 오 됐어. 자, 충전기 빼고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둘 중에서 뭐부터 먹을까요? 이것부터 먹죠. 이게 이거는 미국에서 사온 음식이에요. 이거 미국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무지개 색깔로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종류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3, 2, 1, Let's go! 암소리. 이게 5,000원짜리예요. 이게 너무 셔요. 네, 너무 셔요. 다시 먹어볼게요. 이게 이게 보통 신기 아니에요. 이게 이거 보통 신기 아니에요. 이거 완전 아 레몬 난 게 뭔 것 같아. 그 정도로 신냐고요? 네. 아니야, 남자야, 참을 수 있어. 아! 너무 쉬워. 이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거 다 먹을게요. 아. 이게 아닌데.
자, 어쨌든 다 먹었고요. 이제 일본에서 사온 과자를 먹어볼게요. 나 여기 하필 이거 이럴 걸 도라에몽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뭔가 느낌이 동그라미 같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뭐지? 이게 빨개요. 이렇게 여기가 빨개요. 이게 한 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뭔가 맛이 매워. 아! 지금 얼음을 한 개 넣었어요. 봐보실래요? 얼음 먹을 정도 완전 매워. 이게 열무 과자 맞아? 어쨌든 이거 다 먹었어요. 와. 자, 먹방 재밌게 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뿅뿅뿅.